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16일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루카복음 11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봉사자들 가운데 본당 공동체의 소식을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찬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뛰어나고 공동체 일에 관심과 열정이 남다른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이 꼭 붙어 다닙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에게 뾰족한 불평을 전하며 실망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동료 봉사자들 통해서 뒤늦게 변화를 접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며 자신이 먼저 계획 보고를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전방위적으로 호기심이 강하고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질서 있게 운영되니까요. 또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항상 자신은 예외라고 주장하며 경계 침범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나한테만 감추는 비밀이 많다며 소외감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마주칠 때마다 기분 상해지로 인한 서운함을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까요? 상대의 반응에 많이 의존하고 휘둘리기 때문일까요? 봉사가 자칫 나를 드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아무렇지 않게 나를 위한 봉사를 남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교만입니다. 수원교구 김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